올해 첫 허리케인급 폭풍 베리가 미국 남부 지역의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강풍에 지붕은 하늘로 날아가고 거센 비바람에 제대로 서있기는 불가능. 이로 인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긴 것은 물론이고 7만 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기 등이 하늘로 솟구치는 용오름 현상까지 이렇게 발견된 만큼 엄청난 폭풍이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습니다. 지금 용오름의 모습 선명히 보이시죠? 정말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했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It's not far from coming on the road. Within a few hours, this road will probably be unpassable. For me, it was a danger zone. I'm surrounded by a lot of trees, and I was just informed that a tree fell on the back part of my trailer. 이로 인해 폭풍 영향권인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민들도 대피를 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 베리는요, 최대 풍속 100km를 웃돌며 한때 1등급 허리케인급으로 발달, 내륙으로 이동하며 천천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초긴장 상태인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